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계에서 애견샵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 브리딩도 했고, 뭐, 훈련도 좀 하셨죠. 했죠. 예. 그, 애견 중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길게 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통 뭐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뭐 전문가들끼리는 뭐 2시간, 3시간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개꾼들끼리는 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짧게 한 5분 이내로 우리가 한번 끝낼 수 있게 중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중성화는 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성화 자체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네. 중성화술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들, 반려동물, 내가 반려동물을 하라고 해놓고서 수의사들이 확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학대죠, 지금요. 학대. 확대 아니고 학대. 학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강아지, 반려동물 학대로 보고 있고, 이제 뭐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 수술은 뭐 마운팅이라든지 그런 문제, 영역 뭐 표시라든지, 영역 표시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중성화 수술을 뭐 하면은 그게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나 안 하나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의사들은, 그게 이제, 많은 수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배변 훈련이라든지, 마운팅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영역 표시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비율로 따졌을 때 크지가 않다.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브리딩을 직접 하고 강아지랑 접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보고 느낀 건데, 그 펫샵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것도 봤고, 안한 것도 봤고, 저랑 같이, 진짜,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개체 강아지랑,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수술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수술 하나하나 똑같고요. 마운팅 같은 경우 하나하나 똑같고, 이제 뭐, 땅콩 제거 수술 해야지만 강아지들이 오래 산다. 수컷 같은 경우 땅콩 제한 수술과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이제 몸에 살도 찌고요. 이제 몸이 붓고 또 그게 왜 붓는지 저는 뭐 제가 뭐 수의사들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살이 때는 찌더라. 스트레스죠. 아기가 그리고 아기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지들끼리 이 견종들끼리도 지들 뭐 강아지 무리에도 중성화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들끼리 알아요. 알고 무시하고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중성화술 한다고 해서 뭐 아까 말 반복한 이야기지만 한다고 해서 뭐 다리 들고 뭐 앉다고 뭐 여자 마냥 앉아졌다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런 소비자들의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그러면 수의사들 본인이 훈련도 하고 브리딩도 해보고 애견샵을 하니까 이제 분양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으로 고쳐지는 게 큽니까? 아니면 수술로서 고쳐지는 게 큽니까? 전 당연히 교육으로도 크게 행정교정으로서 행정교육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교육의 문제이지 수술을 하고 그렇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명이란 말이에요. 중성화를 하면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더 하면은 오래 사는가, 과연? 오래 저는 전혀 절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 사람도 내 몸에 비해서 살이 찌면은 살이 찌거나 저기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사람도 단명이 되는데 병이 생기죠, 왜? 강아지라고 오래서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제가 봤지는 않나 증명될 서류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해요. 수술하면 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찌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작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궁축농증이 걸리면 나이가 들면 수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궁축농증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나이 때는 사람도 개도 부인과 질환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도 건강하다면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령견이라고 하면 이미 자궁이 없더라도 다른 부위에도 암이 다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 쪽에 먼저 이상이 생겼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수술 안 했다고 해서 더. 위해서는 전혀 그거를 그런 그렇죠. 질병이랑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성화를 했다고 해서 더 예.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작게 표현했던 살이 찌고 대사가 느려진다는 거.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살이 찌고 대사가 느려진다는 건 고혈압도 오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도 오고 그렇죠. 뇌출혈이 뇌질환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뇌졸중이 그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질병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고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무섭고 뇌졸중이 무서운 건데 이런 게 다 올 수 있는데 암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서운 걸 갖다가 작게 이야기라고 오로지 자궁축농증 나이가 들어서 걸리면 수술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기가 힘들 정도면 이미 자궁축농증이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도 종양이 생기는 나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짝짓기 강아지 그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네네. 하는데 자 보시면은 결혼 그러니까 교배를 함으로써 교배를 하면은 하는 그러니까 발정이 와가지고 교배를 한다는 자체는 네, 내 몸이 준비가 되었다 건강하다 이 말이죠. 준비, 예, 그렇죠. 예. 건강하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한번 출산하지만은 태반을 통해서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그러니까 그 세균성 세균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죠. 심지어는 중금속까지도 이 남자들은 배출할 거예요. 방법이 예. 없지만 여자들은 예. 임신을 과정을 거쳐서 중금속도 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발정의 혹은 태화현상 그 흐름 그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내가 못 낳아도 거기 스트레스예요. 그죠. 예. 사람도요. 근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발정이 온다는 거는 아 나도 한번 이사 한번 보고 싶다. 똑같은 게 있죠. 사람들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생리 때 이렇게 그 도벽이 생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것처럼 개들도 그런 게가 있어요. 예. 개들도 발정이 오면은 막 이렇게 주워 모으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개도 예. 있고 또 개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개가 발칭이 오거나 다른 개가 새끼를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있죠. 사람도 왜 그 예. 남의 애기를 훔쳐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가 키울 것도 예. 아니면 훔쳐가는 사람. 개들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 남의 새끼를 훔쳐가거나 남의 새끼를 죽여버리는 아, 개도 예, 있다고요. 예. 우리 지금 멍멍 여주님이 예. 참 좋은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TV 동물농장 보면 고양이가 병아리를 키우고 예. 예. 왜 나도 새끼를 낳고 모성애, 예, 모성애죠. 예. 예, 모성애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그 모성애를 한번 살리고 싶, 그러니까 그게 모든 암컷의 본능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화 하는 게 오래 산다, 안 하는 게 오래 산다. 저는 아니면 상관없다.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오래 산다고 보고. 그죠. 그러면 그 암컷들 같은 경우 자궁축농증이 많이 걸리는데 예. 지금 본인은 번식을 하고 계신데 했잖아요. 예. 그 번식을 하는 개들도 새끼를 예를 들어 두 번 이상 놓은 개들도 자궁축농증이 많이 걸립니까? 아, 못 봤습니다. 그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면 예. 자궁축농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번도 그렇지. 안 하고 그냥 처녀로 늙어 버리니까 자궁축농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새끼를 두 번 정도 출산을 하면은 그럴 확률이 확 줄어들죠. 아, 그렇죠. 한 번만 출산해도 확 줄어들지만 두 번 정도 출산하면 거의 잘 안 걸리죠, 사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노폐물이라는지 진짜 싹 빠지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이제 사람도 사실 사람도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아기를 놓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배출이 돼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게 안 되지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쑨놈들이 예. 이제. 그 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놈이 이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순놈도 사실은 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예 예, 예.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순놈들은 암컷이 발정 온 게 암컷이 냄새를 맡았을 때만 발정이 오는가요? 그렇죠. 그죠. 그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이제 충동심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그때 이제 충동을 느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때 흥분을 느끼는 거죠. 네, 그게 가고 나버리면 또 사라지죠 바로.
당연한 거죠. 그거는 사업을 하러 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은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가 집에서 내 다리 잡고 마우팅을 해요. 그 저는 그건 습관이죠. 반대입니다. 주인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준 그렇죠. 습관이죠. 그렇죠. 그럴 그렇게 때는 할때 주인이 막 반대. 웃으면서 좋아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걸 갖다 가리켰다든지, 걔가 느낀 거죠, 그걸. 주인이 좋아한다는 걸. 이제 본능 그죠 그죠 일단은 이제 해도 괜찮다 내 강아지한테는 그게 이제 수컷 4개월 3개월만 돼도 혼자 끄덕끄덕거립니다 마우팅을 수컷이 네, 그거는 그 이제 여러 본능이 있기 가지가 있죠. 때문에 마운팅이라는 게, 성적인 예 마운팅이 있고, 어릴 때 놀이로서, 서열로서 하는 마운팅이 그렇죠 있고, 놀이 예 맞습니다 예 3개월만 돼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적인 마운팅 같은 경우도 6개월 넘어서 8개월 1년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훈련으로서 아기를 고칠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여기서 결론을 그거는 내죠. 예 마운팅이라든지 영역 표시가, 예 그걸로 이제 수술로서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수술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고 거의 그렇죠 비슷하다 이거죠. 그냥 개체 차이만 있는 예 거지. 수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뭐 배변 훈련이 잘 된다든지 영역 표시를 안 하는데 이런 게 별로 없고, 오히려 학습에서, 교육에 의해서 이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아 그렇죠 그리고 물론 수명이라는 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술을 함으로써 더 이게 기능이 단축되는 거죠.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예.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수술을 함으로써 예,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순놈들이 수술하면 다른 개들이 알잖아요. 다른 암놈이나 순놈들이 알잖아요. 수술했다는 걸. 우리 알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내시라고 놀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개들끼리도 그렇게 놀림이 있잖아요. 따돌림이 있고. 예, 쥐들끼리도 교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 안다고 산책할 때라든지, 뭐, 애기들 뭐, 아니면 카페를 가더라도, 이제 중성화술 한 놈들은 힘을 못 써요, 많이. 다르죠. 암놈들도 무시해버리고, 순놈도 예. 무시해버리죠. 말하자면, 암놈도 그런데, 순놈도 아닌 제3의 성이 되어버린 거죠. 아, 우리가 예, 말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치면, 내시, 아, 쟤 내시다. 내시들,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죠. 예, 그런데, 저희 매장에 내가, 손님이 블랙 푸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분양도 해줬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술을 했어요. 중성화술은 4개월에서 5개월 넘어갈 때에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사회성도 엄청 좋았어요. 밝았어요, 애기가. 진짜 사람한테도 제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 밝았어요. 밝았는데, 이제 중성화술 했다고 해가지고 미용을 못 오고 한번 쉬고서 6개월인가 있다가 왔는데, 언제 왔냐고 하면은, 지금 요새 계속 오고 있고요. 한동안 한참 돼가지고 한번 건너뛰어가지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미용하고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미용을 하시는데, 예, 6개월 만에 왔는데 그 친구가 왔는데 성격이 너무 난폭했어요. 그러니까 꼭 수술하면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질이 약해지는 개들도 있지만, 수놈 경우에는 안 그런 애들도 있더라. 근데 그애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게 스트레스입니까? 뭐 사람을 호르몬 때문입니까?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쪽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사람한테는 물고, 사람은 물고, 사람한테는 진짜 물려고 달래들고, 자, 그리고 동료 강아지들한테는 진흙 들어있고요. 꼬리 내리고 뒤로 바로 숨어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더라. 그런 부작용도 예, 있더라, 이거죠. 사람만 보면, 예, 맞습니다. 그 부작용 사례를, 그런 사례도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eah.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